안녕하세요, 예빌이에요. 오늘은 예빌 작업실이 하도 지저분해서 청소를 도와줄 도우미 분을 모셔왔거든요. 지긋지긋한 청소 걱정 없이 살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은 얼른 자리에 매셔볼게요. 자, 어서 오세요. 사람이라고는 택배 아저씨밖에 못본것 같은데 주인공은 바로 로봇 청소기예요. 예빌 작업실에 재활용품이 아닌 첨단의 아이템이 들어오다니 오래 살고 볼 일이죠. 자, 그러면은 로봇 청소기 품질하고 성능이 어떤지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봉 빡! 요즘 핫하다는 가성비 짱이라고 소문이 난 단후이 로봇 청소기예요. 열어보겠습니다. 짠. 설명서가 이렇게 있고요. 이게 로봇 청소기 본체고, 화이트 색상으로 했어요. 작업실은 지저분해도 청소기는 좀 깔끔해 보이라고. 그리고 물걸레 청소 기능이 있으니까 이렇게 물걸레도 준비되어 있네요. 여분으로 한개더 있네요. 그리고 요거는 충전기로 보이는 거고요. 충전기, 리모컨, 배터리. 와. 이거는 앞에 청소할 때 양쪽에 날개가 팔랑팔랑거리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러고 보니까 나 지금 드론 구입한 줄. 요거 네 개만 있으면 날아갈 것 같은데, 그죠? 요거는 필터네요, 필터. 요거는 설명서니까 먼저 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먼저 설명서부터 꼼꼼히 읽어봐야 되겠죠. 감사하게도 이 한글로 다 돼가 있네. 자, 일단은 비닐을 해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퀴는 이렇게 쿠션이 있어요. 굴곡이 진 곳에도 접지력이 생겨야 되니까 이렇게 쿠션이 있네요. 완충장치가 있네요. 요게 이제 요게 청소하는 날개 솔. 오, 네개 맞네. 드론이다, 드론. 드론이다. 요게 이제 청소를 하면서 흡입을 하는 흡입구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건 뭐야? 이건 먼지 담는 통? 눌러서 이렇게 빠지게 되겠네요. 빠지고 보자. 필터는 어떻게 갈아? 어우, 펜을 빠지네. 힘으로 이렇게. 따로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힘으로 이렇게 열면 돼요. 여니까 필터. 여기는 먼지가 모아지는 먼지통이 되겠고, 손잡이가 있으면 단계라는 얘기 아닌가? 어우, 열린다. 그래, 손잡이가 있으면 단계라는 거지. 이렇게 미세한 망으로 된 뚜껑? 예, 네, 뚜껑을 해제를 하면은 안쪽에 요런 미세한 항균 필터가 나와요. 요런 필터. 아까 여분으로 요게, 이게 수명을 다 하면은 이걸로 갈아주는 것 같은데, 초기에 들어있는 거는 뒤에 스펀지가 이렇게 있는데, 아, 스펀지가 따로 분리되는구나. 이렇게. 스펀지를 같이 얹어가지고, 스펀지는 다시 재활용하게 돼 있네요. 이것도 분명히 앞뒤가 있을 건데, 보통 보면은 필터가 앞뒤의 기능이 따로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은 바깥에서 분리하도록 손잡이가 나온 쪽이 안쪽이 되겠네요. 자, 다시 이런 식으로 교체한다는 것만 알아두고, 자, 필터를 다시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터 교체는 아주 손쉽게 되어 있네요. 별도의 공구가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맨손으로 교환이 쉽게 되도록 되어 있고, 청소도 용이하게 되어 있네요. 참고로 이 필터는 털어서 사용하거나 불어서 사용하는 거지 이렇게 물에 세척하지는 말라고 하시네요. 자, 이렇게 장착을 합니다. 아, 이거 그러면 소모품이잖아. 물에 못 빨았으면 이게 소모품인데, 나중에 이 사각 스펀지로 그냥 끼워놓고 천년만년 쓰면 안 될까? 이거 계속 필터의 노예처럼 얽매일 것 같은데. 스펀지를 마지막으로 얹고 이렇게
이렇게 미세한 거름망을 손잡이가 위로 가도록 딸깍 끼면 돼요. 힘으로 꾹 눌러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필터 교체 완료. 요 같은 경우는 왜 두 개를 준 거야? 안쪽에는 이렇게 벨크로 식으로 접착이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 하고는 먼지만 모을 때는 이 집진통을 이용을 하고 물걸레 청소를 할 경우에는 이 통을 이용하네요. 아, 여기는 필터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물걸레로 청소를 하면서 이렇게 물을 채워 넣도록 되어 있네요. 물을 채워 넣어 가지고 보시면은 이렇게 수위가 있죠. 한 번에 청소할 때 다 소비될 수 있을 정도의 양이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채워 놓고 오랜 시간 방치하면 안에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고 오히려 나쁜 세균들이 증식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으니까 필요한 만큼만 사용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물걸레가 마르지 않도록 간헐적으로 물통에서 물이 나와준대요. 나와줘서 그 물걸레를 계속 적셔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젖어있는 상태를 유지를 하는 거죠. 물걸레가 말라버리면 물걸레 아니잖아요. 마른 걸레지. 요거는 막이니까 저처럼 이렇게 다 뺄 필요는 없고 입구부분만 이렇게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는 용도로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닫고요. 걸레는 양쪽에 고무줄에다가 얹어주면은 쫙 달라붙네요. 일단은 먼지 흡수 기능만 있는 이 필터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대로 밀어 넣으면 되는 거네요. 밀어 넣고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이렇게 다시 뺄 때는 여기 보이시는 푸시 배터리는 여기에 있는 것 같은데 뭐 따로 뭐 고장이 나지 않는 이상 이걸 분해할 일은 없고 그냥 그대로 충방전을 계속하면서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래 위로 발을 쭉쭉 뻗으니까 약간 이 턱 같은 거 넘어갈 때 다리를 쭉쭉 뻗어 주겠네요. 이렇게 쇼다리면은 턱을 못 넘어가잖아요. 근데 한쪽이 걸쳐져도 한쪽이 쭉쭉 빠지니까 턱을 꿀떡꿀떡 넘어가겠는데요. 또 여분의 스페어 걸레도 뭐 굳이 꺼낼 필요는 없고 챙겨 두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는 충전기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요즘 쓰고 계시는 로봇 청소기하고 뭐 크게 다를 바는 없어요. 단지 이제 가성비가 이제 좋으니까 고가의 로봇 청소기의 기능에 근사치 정도로만 따라가도 이거는 자기 역할 다 한 거예요. 요거는 리모컨. 자, 배터리를 꽂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마대 거니까 금방 넣고 사용을 얼마 안 할 동안은 괜찮은데 이게 누액이 돼요. 배터리 자체에서 액이 넣어가지고 이런 접점 단자를 갖다가 손상을 시키니까 요거는 잠깐 쓰는 용도로만 사용을 하고 요거는 빨리 새 건전지로 교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테스트를 위해서 건전지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방향대로 넣어 주시고요. 불 들어왔어. 배터리가 완전 방전인가? 버튼을 올리고 사용을 해주세요가 있네. 얘가 왜 나설갈이나 했더니만 옆에 보시면은 버튼을 올리고 사용해주세요 라고 적혀 있네요. 요게 띠릭띡 뭔가 인공지능의 느낌이 물씬 나네요. 자, 띠릭띡 그랬으니까 뭔가 말을 듣겠다는 신호인데 잠깐만 그러면은 열렸어. 여기서 바로 작동하네. 야, 지금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요 책상 높이인데. 그래, 이게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했지만, 순간 쫄았어. 아이고. 예, 그러면은 바닥에 내려가지고, 예, 그만. 바닥에, 아이고, 사고 치네. 야, 바닥에 내려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만! 인간들이 애를 굶겨서 보냈네. 에이. 일단 밥부터 챙겨 먹이고,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가 알아서 찾아가려나?
자, 충전기를 설치를 해뒀어요. 해뒀는데 얘가 지금 배고픈 상태인데 찾아가려나? 자기 자리를 찾아가려나? 오. 자, 배가 고프니까 밥통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네요. 아이고, 쥐도 먹고 살려고. 이렇게 지금 도킹이 됐네요. 자, 이 상태로 뭐 완전 충전은 열몇 시간씩 둬야 된다는데 테스트를 할 용도로 보여드리기 위해 가지고 좀 짧게, 밥 먹는데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테스트를 하기 위해 가지고 보여드려야 되니까 두세 시간 정도 먹이고 끊고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가지고 우리 도도씨를 매셨습니다. 참관하는 그 위로 도도씨를 매셨습니다. 도도 따라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래. 도도 이리 와. 가라. 충전이 뭐 완충은 된 건 아니지만 시간 관계상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요. 이게 그냥 빠져나오나? 그냥 빠져나오나? 어떻게 되냐? 나왔어, 나왔어. 오, 도도 놀랬어. 응? 내가 아무 얘기도 안 해줬거든. 응? 갑자기 적으로 간주하고. 응? 너 청소기 이리 와. 어디 가는 거야? 밖으로 나와, 밖으로. 도도야, 성능이 어떤 것 같아? 일단은 가장자리 쪽으로 가네.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도 도망가. 너 왜 도망가? 지금 바닥이 어지러운 상태라 가지고 들리적거리는 게 많을 텐데. 도도야, 네가 더 무서워. 오. 오, 밑에 들어가네? 오, 밑에 들어갔어. 이 녀석 들어갔어. 높이를 물걸레 청소할 수 있을 정도로 해놨더니, 오. 안에까지 막 들어가네? 오, 대박 신기. 도단체 간다. 도도한테 간다. 도도한테 가. 도도한테 간다. 도도한테 간다. 도도 완전히, 도도 완전히 겁먹었어. 좋아, 좋아. 도도 나와. 야,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네가 와 숨고 그래. 응? 네가 고참인데 네가 왜 숨고 그래. 당당하게 임마. 당당하게. 밥도 얼마 안 먹였는데 청소 잘하고 있네요. 앞에는 범퍼처럼 완충할 수 있는 장치도 있고, 도도가 컵을 잔뜩 먹어가지고 제 앞에 그냥 네가 날 지켜줘야 되지 인마. 네가, 넌 집 지키는 거위잖아. 집 지키는 거위. 이 녀석아, 집 지키는 거위가 왜 이래 겁이 많아. 응? 네가 날 지켜줘야지 내가 너를 지켜주리. 빨리 지켜줘. 응? 너 완전히 겁먹었구나. 자, 1인으로 가면 안 된단다. 도도, 너한테 간다, 너한테 간다. 도도, 너한테 간다, 너한테. 어떡할까?
응? 니한테 가는데 어떡할래? 너도 나와 빨리. 이리 나와. 이리 나와 빨리. 이리 나와. 나와 이 녀석. 그래. 네가 저 녀석을 응징을 해야지. 응? 평가를 좀 내려달라고 불렀더니만, 응? 이 녀석아, 평가를 좀 내려달라고 불렀더니만, 응? 네가 더 격하게 반응을 하냐? 흡을 먹고 그래? 응? 저 녀석 어디 갔냐? 저기 밑에 또 청소한다고 지금 가져가 다니고 있네. 뚜껑은 막 끌고 다니네, 끌고 다니네. 오유, 이런 게 있어요. 저것도 늘 따라오는가 봐, 늘. 응? 늘 따라오는가 봐. 저기가 제일 신기해. 저 밑으로 쏙 들어가가지고 청소하더라고요. 이렇게. 아예 들어가 버려. 응? 저기가 아예 들어가 버려. 응? 뭐 하냐? 빨리 안 나오고. 저기 구석 안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막 알아서 청소를 막 해요. 도도 쫓아가라. 도도 쫓아가라. 디펜스 막아야지. 이렇게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은 먼지 꽤나 모을 것 같네요. 항상 먼지가 가득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은 어디 걸려 있거나 이럴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고 자기가 알아가지고 잘 피해 다니네요. 도도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오. 도도 완전히 피했어. 넌 거기 갇혔어, 도도야. 응? 도도야, 넌 거기 갇혔어. 응? 근데 거기 갇혔다고. 빨리 응징해. 응? 도도 1위는 와야 되겠고, 로봇이 가로막고 있고. 너 따라온다, 너 따라온다, 너. 어떡할래? 도도를 따라오는 것 같아. 도도를 청소하고 싶은가 봐. 응? 도도 너 지저분한가 봐. 자꾸 따라다녀. 응? 니 지저분한가 봐. 응? 자꾸 늘 따라다녀. 아까 잠깐 실험은 했었는데, 일정 높이 위에서 작동을 했을 때, 안전하게 떨어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작동을 잘 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떨어지지 않고 작동을 잘 하고 있네요. 잠시 잠깐이지만 먼지가 얼만큼 모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모였네.
많이 들고 와야 되겠다. 오, 이만큼이나 모였어. 그 짧은 시간에. 자, 이렇게 청소 완료. 단순하게 테스트를 해보았는데요. 사용해보니까 반후이 로봇 청소기를 청소하는 뭐 궤적은 일반 로봇 청소기하고 크게 다를 바는 없는 것 같고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보면 배터린 곳 없이 다 청소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이거 기능 중에서도 특정 구역을 집중적으로 청소하도록 명령하는 기능도 있고 또 코너 쪽으로 쭉 따라가면서 보통 이렇게 먼지가 코너 쪽에 많이 쌓이니까 방 한가운데보다는 코너 쪽 위주로 청소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주요 기능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용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뭐 청소하게 될 경우에는 임의로 전후 좌우로 통제도 가능하고 먼지가 많은 구역에서는 최대 출력으로 흡입할 수 있도록 이런 맥스 기능도 있어요. 저렴한 가격에 뭐 갖출 건 다 갖춘 그런 느낌? 특이할 만한 기능이 있다면은 물걸레 기능이 있는 게 가장 특이한 거죠. 뭐 지금 제 환경에서는 물걸레를 크게 사용할 리는 없겠는데 일반 가정에서는 물걸레 기능을 많이 사용을 하겠죠. 물이 계속 이렇게 간헐적으로 떨어지니까 항상 젖어 있는 상태에 걸레 자체가 필터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해요. 오히려 가정에서는 단지 근식으로 먼지를 모아서 필터를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빨아서 쓸 수 있는 이런 걸레를 활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에어로 이렇게 불어버리면 되지만 가정에는 뭐 에어로 불 수 있는 환경도 안 되고 그렇다고 이 필터가 빨아서 쓰는 그런 식의 필터가 아니고 교체를 하는 식이다 보니까 유지 관리하는데 뭐 추가적으로 또 비용도 발생할 것 같고 하니까 차라리 그냥 물걸레식으로 닦아내면서 먼지들은 여기에 흡착이 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물걸레를 빨아서 쓰면 되니까 이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가정에서는 그 외에는 다른 로봇 청소기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기 때문에 특이할 만한 내용은 아니고 가격 대비 뭐 부족함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아집니다. 청소 솔도 이렇게 열어서 따로 물 청소가 가능하니까 물로 청소해서 깨끗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배터리는 리튬 이온 배터리로 14.8V 2600mAh가 되네요. 초기에 만충이 되어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12시간 정도 충분하게 충전을 해서 사용을 하고 그 뒤로는 자체적으로 전압이 일정 전압이 떨어지면은 셀프로 충전 스테이션으로 스스로 알아서 와서 충전을 하니까 그때는 뭐 한 길게는 뭐 한 3시간 정도로 보더라고요. 초기에만 그냥 12시간 정도 충분히 충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충전 스테이션이 아니더라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전원을 연결하는 산재가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충전 스테이션을 이용하지 않고 바로 꽂아 가지고 충전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장시간 뭐 사용하지 않을 때는 온오프식으로 측면에 전원 입력 라인 쪽에 보면은 스위치가 있는데 꺼두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소비 전력은 22W니까 그냥 뭐 가정에서 쓰는 LED 등 있잖아요. LED 등이 요새는 뭐 7W, 10W 정도 되니까 그거 한 두 개 정도 켠 수준 정도밖에 안 들어가네요. 그래서 뭐 전력 소비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집에 꽂아 쓰는 산파장 등 같은 경우가 좀 긴 게 한 뭐 35W, 40W 정도는 되니까 그것도 뭐 하루 종일 켜두고 있었는데 뭐. 충분히 켜놓고 외출해도 맘 놓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테스트는 마무리 짓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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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